자, 안녕하세요. 육룡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더 브레이브스. 자, 요거 해야죠. 자, 그리고 요거 무기 이거 하려면 여기서 업그레이드 레벨에서 요거 눌러주시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. 레벨이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애들을 껴줄 수가 있게 됐어요. 제가 못 깼죠? 못 깼는데 오늘 깨겠습니다. 다 제거해봐. 좋은 애들만 한번 봅시다. 여기 제일 좋은 거 껴. 그 다음에 장갑 껴. 그 다음에 모자 껴. 그래. 그 다음에 없죠? 그 다음에 없다고? 걸을 때 달리기 속도가 증가하고 써 있을 땐 감소합니다. 저런 신발이 다 있어. 옷. 가속 대사 스킬이 더 자주 발동합니다. 세트 효과도 있네요. 그럴 바엔 이런 애들이 더 낫지 않을까? 이세카이 세트가 따로 있구나. 경험치 획득 보너스가 증가하네요. 이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. 이게 지금 베스트야.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장비가 요 정도고요. 최대 레벨 한번 눌러주고. 모자에서 빼주고요. 모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. 요 정도? 이동 속도 올리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. 요 정도?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. 제가 낀 제일 좋은 아이템들이고요. 현질을 하고 싶은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하고 싶은데. 그리고 번개 화살 볼트 슈터 얻어야 되고요. 불가능 깹니다. 숲 불가능 가자. 그리고 좀 괜찮은 무기들 먹을 거예요. 저번에 좀 꾸진 스킬들 많이 가져가서 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후반 때 데미지가 안 나오면 무조건 죽는 느낌이라서 후반 때 데미지. 개쓰레기. 일단 저건 안 돼. 자, 극댐 들고 가자. 이동 속도가 좀 빨라진 건가? 애매합니다. 컴온. 오히려 좋아. 데미지 1000. 아쉽게도 맵에 책은 없지만, 책이 있으면 좀 더 괜찮은데 책이 없습니다. 요때쯤 가면 이제 극악이에요. 요때쯤 가면 극악. 돈 좀만 현질하면 되는데. 노. 너 아닌 것 같아. 좋아요. 강철 부채. 투사체 어차피 들고 갈 거니까. 그렇지. 나쁘지 않아요. 사랩. 체력 채우는 거 나올 거니까. 체력 좀 달아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그 번개 화살? 그거 가져가야 됩니다. 퀘스트 깰라면. 긴장이 되는구만.
속? 데미지 무조건 증가시켜. 칼 중에 데미지 올라가는 패시브를 갖고 있는 칼도 있거든요. 요거죠. 스윙도 하나 가져가고 데미지도 올리고 계산을 하자고. 아직 세트도 하나 못 맞췄습니다. 요 정도면 벌꿀 꿀벌들 호로록 하고 날아오거든요. 그것까지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요거 얘기한 겁니다. 완벽했고. 어, 발사체 세트 완성. 벌써 오히려 좋아. 요 쿨타임도 하나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챙길 게 왜 이렇게 많지? 원리는 요 시계도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지. 쿨타임을 위해서. 예. 쿨타임 나쁘지 않거든요, 이거. 용 안 돼. 자, 됐어. 이제 극딜을 넣을 수 있는 좀 기틀 마련. 패시브는 완성은 아니고 쿨타임만 나오면 완성. 또 이렇게 적 그 따라오는 적들을 파이어볼이 잘 해주기 때문에. 애껴 뭐 하나라도 각성시키자고 저걸로. 어, 노. 이거 맞을까? 벌써 리롤 다 썼습니다. 데미지는 솔찬이 좀 나와요. 그리고 무기도 좀 바꿔줬기 때문에 조금 더 데미지가 나오지 않을까. 나쁘진 않은데 너무 하나 몰빵이 날려나? 좀 있으면 보스 나오고요. 30분이기 때문에 게임 한 판에 이제. 하, 노. 쉣. 어느 정도는 챙겨가야 되는데 마음에 맞는 애들로. 그렇지. 어우, 달달하고. 오히려 좋아. 세트 완성. 어, 각성 이거 빨리 먹을 수도 있겠어요. 또 얘가 이제 전체 범위, 이게 각성을 하면 전체 범위 애들을 때려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. 네. 그렇지. 어, 이거 필요합니다. 이거 퀘스트. 화살. 어, 파이어볼에 넌 죽을 것이야. 어, 나쁘지 않고. 밀지 마. 반피. 아직은 데미지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죠. 어, 노노노. 아, 칼날. 오이. 잘 보고. 어, 없고요. 애껴.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각성을 딱 들어가주고.
딱 완성. 신의 분노. 벌써 일각성 5분 만에 뽑았습니다. 나쁘지 않은 시간. 요 나쁘지 않아요. 표창 쏙. 보스 데미지를 위해서 책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빨간색 보석 말고. 아씨. 어우치. 전체 공격. 어우 왔다. 이게 길뚤 겸 데미지 겸 이제 퀘스트 겸 무기가 4개입니다 자 여기 뭐가 와야 되냐. 요거 저거 칼스킬이랑 칼스킬 여기 하나 와야 되고 득템을 넣을 수 있는 무기 중에 괜찮은 무기? 뭐가 있을까? 책 정도인데. 아 그 성경 안전하긴 한데 번개는 아니야. 발사체 끝냅니다. 터진다 이제. 용보다는 좋겠죠. 아무래도 모든 용보단 좋을 거야. 그 비둘기를 모티브로 한 그 용 스킬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나중에 보스 잡을 때 뺏겨. 아직 근데 쿨타임이 안 나왔어요. 이거 각성은 좀 기대되긴 해. 화살. 화살이 끊김없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? 뱀서 단검이 생각나는 그런 무기거든요. 이렇게. 딱 먹어주고 탁. 아. 높. 아 진짜 이 기회가 얼마 없다.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. 빨간 경험치 나쁘진 않은데. 아 이거 먹어야 돼. 타임로드 먹고 성경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. 그 세 개 중에는 제일 낫습니다. 주변 상자에서 요 모래시계 많이 깔아놓고 전략적으로 하자고. 후반대의 시간을 위해서. 그래도 길이 뚫리긴 합니다. 위험해. 데미지 업. 그래도 나름 챙길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챙겼습니다. 쿨타임만 나와주면 된다. 그러면 패시브 끝. 결국에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다 만렙이 되긴 합니다. 좋습니다. 딜이. 아이고.
얼려놓고 패는 게 아, 맛있긴 해. 반피. 활이 조금 딜레이나 풀이나 조금 아쉽습니다. 어씨, 풀타임으로. 그렇지. 아이고, 안 먹고 싶었지만. 그리고 화염. 화염구가 거의 지금 보스 딜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긴 해. 오케이, 모르시겠다. 그런 거 많이 좀 쌓아놓자. 쿨타임 좀 주세요. 쿨타임이 필요해요. 나이스. 다 잡아. 밀지 마. 쿨타임 못 가져가는데 이러면? 아, 범위 증가를 나쁘진 않은 선택이긴 하거든요. 이게 범위니까 증가 되겠지. 딱 호우가 가능했는데 그럼 이제 파이어볼을 각성 못 시킨다는 점이 있고요. 근데 뭐 안 시켜도 나쁘진 않아. 그 파이어볼이 각성시키면 폭발해가지고 주변 데미지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점. 이제 무기가 칼. 칼 아니면 도끼인데 도끼는 다수의 적한테 그렇게까지 괜찮지 않은데. 설마 벗기진 않겠지? 제발. 야, 벌써 이렇게 버겁지? 오케이, 자서. 오쉣. 오쉣. 위험맨. 아씨, 책이나 좀 줘라. 개 위험맨. 이거 나한테 아주 망치를 강요하고 있어. 도끼 강요하고 있어. 강매 안 당합니다. 화염병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도. 지금 이미 날렸지만. 화염구 말렙인데 너무 아쉽다요, 그죠? 쿨타임을 어떻게 얻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쿨타임을.
벌써 15분? 무서운데? 전판에서는 그래도 경험치 그게 있었는데 획득 증가량 높 높 어씨 아 피하려다 책 먹었네 이거 스톱해봐 강철부채 이게 좋다니까 은근히 데미지가 그죠? 아 이거 책 먹으면 안됐는데 아 때릴 타이밍을 안주네 그렇지 컷 후 어 버거워 저 먹을 거고 책 주나? 진짜 책 줬으면 천둥화살 가야죠. 각성을 그래도 시켜야 되니까 얼른. 길 뚫어서 아마 30분을 버틸 수도. 아, 보스 때 위험한데. 보스 때 진짜 딜 안 나오면은 그 어? 가두리 양식 당해서 죽는데. 나오지 마. 생각해보니까 전판에는 그 전 영상에는 책으로 레벨 5 뜨고 3 뜨고 그게 좀 많았던 거로 기억합니다. 아, 그러네. 그래서 이번 판에는 말레 못 찍을 수도. 찍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디어 하나 나왔다 하나는 칼 아니면 망친데 솔직히 말하면 칼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나쁘지 않아. 그리고 방벽 이거 빨리 각성시켜 줘야 됩니다. 그래야 꺼지지 않는 방벽이 됨. 그렇지. 책 나왔습니다. 곧 20분이라는 거고요. 절망이다. 책을 슬슬 먹어볼까? 느낌 싸한데? 되게 나이스 피시브가 많이 올랐네
그래도 세 개면 나 있습니다. 좋다고 봐요. 책 두 개 있고 지금. 10분 안에 쇼부 봐야 된다. 허허 무서운데. 아주 무서운데. 네 개. 보스다. 어, 이거 위험한데. 하나 먹고. 야, 딜 봐라. 그렇게 안 나온다, 생각보다. 먹어야 돼. 잡아야 된다. 얘가 제일 아프거든요. 끝. 자, 책 세 개입니다. 어. 이거 데미지 좀 세거든. 됐어요. 이제 다 말레비야. 말레비 아니야. 꽉 쳤어. 이상한 걸로 레벨업 할 일은 없을지도. 어,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발사체는 괜찮은데 쿨타임이 안 나왔다는 거. 이제 9분 남았고요. 그래서 이제 각성을 뽑아내야 되는데 최대한. 악기똥. 악기똥을 만들면 안 돼. 여기서도 책이 나와주면 좋겠는데. 천둥화사 하려고 기대가 되고요. 요거 기대된다. 좋아. 아, 요 정도면은 먹고. 계산 중. 됐어. 하나 나왔고요. 화살 발사기. 자, 깼고. 그렇지, 화살 안 꺼지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, 딜. 이걸로 굿딜 넣는 거야. 딜 뚫으면서. 그리고 요것도 각성시켜줘가지고. 일단 계획대로야. 어, 될 줄 알았어. 아무래도 뱀설을 많이 모티브하고 있기 때문에.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책 두 개 있고요 지금. 아이고, 이거 먹는 게 아니었는데. 저 모래시계 중요합니다. 보스한테 극딜을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거야. 야, 이 정도 속도면은 괜찮은데? 자,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. 각성을 하나 더 시켜줘. 어? 왜 안 됐지? 어? 이상하다? 하나 더 각성을 시켜줘. 됐습니다. 블레이드 댄스. 오히려 이게 한 방향으로 쏘기 힘드니까 이게 나을 수도 있어. 책 나와줘야 된다. 너가 책 주면 딱이야. 딱고. 와, 센 거 봐. 아, 나이스. 자, 여기서 방벽이나 뭐 하나를 각성을 또 시켜줘야 되는데. 6분 안에?
아이고. 자석이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베스트긴 해. 자석 하나만. 나이스. 버섯 500마리 잡는 퀘스트였나? 그럴 겁니다. 은근히 잘 버티는 것 같아요. 부족하긴 하지만 이 칼날이 꺼지면 안 돼. 무한의 칼날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. 아이고, 야, 이게 이렇게 나오면. 보스다. 야, 이거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. 딜. 생각보다 그렇게 잘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? 또 네. 아까보단 딜이 세지긴 했어. 확실히 오케이 컷. 장비 그래도 은근 나옵니다. 아,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. 야,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길을 어떻게 잘 뛰지? 이제 빌드업을 되게 잘해야 돼요. 장비 안 나오면 진짜 책이라도 빨리 먹어야 됩니다. 기똥 되기 전에 모르지. 책에서부터 다섯 개 나와가지고 각성이 될 수도. 뭐 운이긴 한데 다섯. 아, 생각보다 안 세. 이게 생각보다 보스한테 딜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아요. 이게 요게 그렇지. 자, 지금 어쩔 수 없어. 책 하나를, 그 각성 하나를 위해서 책을 먹는 수밖에. 나이스 3개. 나쁘지 않아. 2램 남았고. 이렇게 나오면 좀 그렇지. 그렇지, 1렙. 칼은 각성 못 시켜. 나이스. 왔어 왔어. 자,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. 얘네가 문제야. 얘네 여기 뭐였죠? 앞에 있는 애들을 밀치면서 도망칠 곳을 만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얘네를 잡아가지고 일직선에 있는 애들 잡을 수 있는 딜이 나와야 되는데. 자, 여기서부터 잘 살아보자고요. 책을 너무 성급히 먹었나? 조심. 그건 아니야, 그건 아니야. 책을 성급히 먹은 것 같진 않아요. 자, 버텨. 제가 책 줄 수도 있잖아.
나이스 자석. 그리고 제가 책 주면 완벽. 얘가 어? 설마 책 주니? 아, 책 너무 성급히 먹었다. 각성시킬 수도 있었는데. 3개 있다. 저 3개로 어떻게든 쇼부 봐야 돼. 자석 나이스. 범위 더 증가해서 요거 좀 더 딜 바뀔 수 있게. 30초 뒤에 빙글빙글 돌면서 최대한 저 체로 구해. 옵니다이. 계획대로 가능? 나쁘지 않아. 계획은 좋아. 튀어. 오, 하나 더 났다. 이렇게라도 깨는 게 어딥니까? 아! 계획 완벽했어. 계획 좋았다. 아무튼 깼죠? 좀 힘들었지만. 아, 깼습니다. 깨버렸어요. 피해 수확이 뭐냐? 피해 수확? 피해 수확은 무슨 아이템일까? 돈 주고 사. 피해 수확이라. 피해 수확. 피해 수확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피해 수확? 안목은 아이템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. 병합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? 애매하게 없다. 여기 있다. 이렇게 되면은 없고요.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다. 그리고 피해 수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. 피해 수확 기술 획득하기인데, 피해 수확이라는 기술을 제가 지옥 같은 도 가능은 하네. 스킬 이런 건 어디서 못 보나? 피해 수확이 뭔지 너무 궁금한데 알 수가 없습니다. 피해 수확. 나 이런 거 하고 싶다. 그래도 클리어를 했습니다. 이제 피해 수확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브레이브스 여기까지. 자,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용용이었습니다. 끝!